작년 중국 택배 물량이 1,000억 건을 돌파하며 전년보다 3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주문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중국 인터넷 매체 인민망에 따르면 국가우정국이 밝힌 작년 택배 물량은 1,085억 건을 기록했으며 택배업계 매출액은 1조 400억 위안, 우리 돈으로 195조 8천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각각 30%와 18%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. 그 밖에 업황호조로 택배업계 신규 고용 인력도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농촌 지역 배달 시스템도 구축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.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.